이동 패드를 조작하여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맵을 직접 터치해 두 이동 패드를 조작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세요. 이곳을 터치하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위 신들은 주신의 의지를 외면하고 그 주신의 파편은 우리가 가진 힘이며 더 늦기 전에 메인 퀘스트 즉시 이동을 선택하신 순간 이동 버튼 우리에게 주신의 가호가 함께할 것. 어? 저들은 로아의 하수인이에요. 멀리 가지 못했어. 로아의 하수인 가방을 터치하세요. 장착하려는 아이 터치하여 로아의 하수인들을 빠르게 제압하고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기본 공격 버튼 자동 전투 버튼을 터치하면 자동 전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들을 처치하세요. 저들도 하필 이 세계를 살아가는 종족 중 하나였어요. 터치하세요. 플록스의 의지. 리오나인가? 또다시 내 형제들이 움직였는가? 아직도 하찮은 아버지 가득 나의 보스를 처치하세요. 아버지의 의지가 저들과 함께하는 너희가 아버지의 부활과 함께 로한 플록스님 덕분에 미니맵을 이용해 월드맵을 활용하면 아인호른 이동하기 버튼을 선택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들과 전투를 통해 캐릭터 정보창을 스탯 정보 캐릭터의 레벨이 상승하면 과거 주신께서는 우리를 희생시키는 대신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괜찮으십니까? 어서 빨리 루이를 찾아가 보십시오. 보이는 것과 다르게 가벼운 찰과상이네요. 잠깐 생각보다 고통이 심했을 텐데 잘 참. 당신 플록스님이 당신의 몸에 강림하면서 당신의 육체 그분의 힘이 깃들었나 봐요.
사람들이 여기... 자넨 처음 보는 것 같군. 외지인인가? 아이호르는 정말 평화로워 보이지 않... 나는 이 평화가 지속돼... 당신도 알겠지만 신들은 대륙을 멸망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 퀘스트... 당신은?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금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진영을 구축하고 후발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죽음을 하고 있다.